자, 1번 봅니다. 5 이상의 자연수연에 대하여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N개의 부채꼴로 원판을 나눈 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1부터 N까지 숫자를 다 집어넣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짝수 길이는 붙지 마라. 그리고 1하고 그 가장 큰 수죠. N. N하고도 이웃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얘로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그 F5는 8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요. 이 마지막에 Fn 플러스 1분 Fn 60분의 1이다 만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식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N에 대한 식으로. 맞나요? N에 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5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6일 때, 7일 때, 8일 때로 나눠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Fn하고 Fn 플러스 1은요 일단 얘들은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나눠서 풀 때 짝수하고 홀수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같이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문제에서 언급했던 5라는 내용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홀수인 경우죠. 홀수. 내가 홀수라고 가정하고 지금 언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처럼 그 일일이 숫자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차피 숫자가 아까 보면 알겠지만 약분해서 60분의 1 나왔다는 말은 개수 구하면 최소 막 위에 두 개라 해도 밑에 게 얼마야? 120개 나와야 되는데 다 구할 수가 없죠. 맞지? 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1부터 5, 이제 5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쌤이 기본을 잡을 때 일단 얘 나올 수 있는 숫자는요. 일단 홀수 1, 3, 5랑 짝수 2, 4가 있어요. 맞나요? 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구분해놨냐 하면 짝수끼리 붙지 마라 했거든. 맞지? 그래서 짝수 하나를 집어넣어서 원판을 고정시켜버릴 겁니다. 일단. 그럼 2 하나를 집어넣읍시다. 됐나요? 2는 써먹었어요. 됐나요? 첫 번째 2는 고정했어요, 쌤이. 얘는 뭐 당연히 한 가지겠죠. 맞나요? 이건 뭐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봐봐. 지금 더 공간이 몇 개 생겼어요? 네 개. 네 개 생겼어요. 맞지? 네 개 생겼는데 홀수가 몇 개야? 세 개. 세 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더라도 홀수는 무조건 한 덩어리는 이웃합니다. 최소 한 덩어리는 이웃해요. 1, 3, 5 들어가버리면 세 덩어리가 이웃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 개가 이웃하는 거고 만약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두 개는 붙어 있다 이 말이야. 맞지? 그래서 내가 요렇게 잡아버릴게요. 지금 요렇게 임의로 구분을 딱 지어서 보세요. 요렇게 구분을 딱 지어서 이 두 덩어리로 나눴어요. 자, 이 둘 중에 한 덩어리에는 무조건 뭐만 들어간다? 홀수만 들어간다라고 내가 가정한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두 번째 홀수만 포함하고 있는 덩어리는요 둘 중에 한 개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홀수만 들어간다 칩시다. 그럼 내가 요 놈을 홀수라고 가정하자. 여기는 내가 홀수만 집어넣을 거야. 당연히 뭘 집어넣을지는 아직 집어넣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1하고 N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뭘 집어넣을지 몰라도 일단 얘들 들이는 홀수라는 건 내가 생각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짝수 정리합시다. 짝수. 뭐 그냥 한 색깔 안 바꿀게요. 자, 남아있는 짝수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짝수 4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봐봐. 4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공간에는 지금 뭐가 나와요? 홀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야? 짝수해야 된다 이거죠.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남았으니까. 근데 짝수가 이웃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무조건 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짝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 자리가 무조건 뭐야? 짝수 4가 들어갈 자리죠. 이해되나요? 정리됐나? 그래서 아 얘는 지금 몇 가지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뭐 남았죠? 나머지 뭐 남았죠? 짝수 다 끝났잖아. 1, 3, 5 남았잖아. 맞지? 이해되나요? 이해했어요? 이제 1, 3, 5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1하고 5하고 붙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1하고 5하고 붙어있으면 이 문제에서 따라가면 1과 N은 붙어있으면 안 된다로 돼 있거든. 그래서 뭐 줄 세우는 경우를요. 1하고 5 붙어있는
전체 그냥 1, 5 전체 줄 세우는 경우. 자, 나머지 경우로 갈게요. 나머지 경우는 전체 줄 세우는 경우에서 1하고 5가 붙어 있는 경우를 빼버리겠습니다. 그럼 1하고 5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뭐야? 여기 1호가 들어간 거지. 네. 맞지? 그럼 얘들 줄 세우는 경우 2패.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 1호니까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뭐예요? 한 가지죠. 네. 맞지? 내가 근데 이게 왜 적어주냐면, 쌤이 계속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내가 규칙적으로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이게 내가 다섯 개라고 가정하고 만든 식인데 이게 일곱 개라고 한번 내가 보여줄 거예요. 그때도 이 값들이 똑같은 형태의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생략해놨는데 뒤에 이렇게 변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2로 바뀔 수도 있고 3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그 일부러 내가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겁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해서 8 나온다고. 그 아까 여기서 여덟 개 나왔다는데 일일이 찾으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7개죠, 7개. 그럼 7개로 만들면요, 내가 지금 홀수로 가정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홀수는 1, 4, 5, 7 그리고 2, 4, 6 이렇게 있죠. 맞나?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요. 그럼 얘 좀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 2를 고정합시다. 내가 2라고 그냥 한 거지 짝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정하는 겁니다. 그냥. 알겠어요? 원순열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2를 고정했어요. 그럼 얘는 뭐 경우가 없겠죠. 실제로 얘는 이제 내가 뭐 바꾸지 않아도 될 변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2를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럼 2는 썼죠. 두 번째 뭐 한다 내가? 홀수를 포함할 수 있는 덩어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얘가 총 몇 군데야? 여섯 군데인데 홀수가 몇 개 있어요? 네 개. 네 개 있어요. 이 말은 적어도 덩어리는 어떻게 된다? 두 개 붙어있는 덩어리는 하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 둘, 셋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어도 하나는 무조건 붙어있다 이거죠. 맞지? 그래서 얘도 구분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구분해 놓을게요.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이 세 개 중에 한 덩어리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홀수만 들어간다. 됐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적어놨잖아. 홀수만 포함하는 덩어리는요, 일단 여기서는 3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수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나요? 변수가 됩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엄청 귀찮아요. 왜냐? 난 지금 홀수만 있다라고 했잖아. 맞지? 짝수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 이따가 그걸 분수로 만들어서 식도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도 높고요. 엄청 귀찮아요. 자, 일단 만들었습니다. 맞죠? 세 번째, 5번에 뭐 들어가야 돼요? 짝수가 지금 뭐 있어요? 4하고 6이죠. 맞지? 내가 지금 요 부분을 홀수라고 가정하자. 됐나요? 그러면 4하고 6이 들어갈 자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요 부분은 홀수야. 알겠지? 그럼 여기밖에 못 들어오는데 4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4, 6 치지 말고 짝수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럼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럼 다시 여기 홀수 여기 짝수 돼야 되지. 그러면 짝수가 들어갈 자리는 이미 고정돼 있어요. 단 얘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얘들이 줄 세울 수 있다 없다 이거가. 4, 6과 6과 4를 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나와요? 2팩이죠. 그러면 얘도 1팩이었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 4, 6을 여기 집어넣었다 치자. 여기는 홀수만 들어가는 거니까. 됐나요? 네. 네 번째, 지금 홀수 뭐 남았죠? 1, 3, 5, 7 남았어요. 맞나요? 자, 근데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봐야 되는데 1하고 7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아까 경우 계산해서 합시다. 총 줄 세우는 경우 4팩입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있는 경우잖아. 맞지? 그럼 2팩 들어가야 되나? 네. 맞죠? 그러면 나머지가 2팩이죠. 네. 그럼 이렇게 되나? 그럼 얘도 1팩이겠네요? 네. 맞죠? 이해됩니까? 네. 한 번 더 해보면 가장 좋은데요. 너무 오래 걸리죠? 맞지? 그래서 어차피 이거 규칙으로 정리하면 둘 다 지금 뭐야? 앞에 1, 1이니까 이것도 내가 지금 홀수라고 적어보고 합시다. 홀수 F 2K 플러스 1로 정리할게요. 홀수 됐나요? 이게 지금 홀수잖아. 이거 FOI가 맞죠? 이거 F7이잖아 지금. 맞지? 맞나? 근데 홀수
왜 잘못 적었나? 2K 플러스 1이죠. 됐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 K가 얼마예요? 2일 때입니까? 여기서 K는 얼마예요? 3일 때죠. K가 2일 때 식을 보면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얘 뭔데요? KCL이가 맞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 KCL 나옵니까? 맞죠? 그러면 일단 얘는 KCL로 나오죠. 됐나요? 두 번째 얘는 지금 뭔데요? 2일 때 얼마 나왔어? 1개. 3일 때는 얼마 나왔어요? 2로 나왔죠. 맞지?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요? K-1 팩토리얼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얘는요 K가 2니까 이거 K 플러스 1 얘도 3이니까 K 플러스 1 맞나? 네. 그럼 얘는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가. 네. 그리고 얘는 지금 변수가 아니죠? 지금 얘가 지금 뭐냐면 1과 7, 1과 5 순서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맞지? 그래서 얘는 변수가 아니니까 빼기 얼마?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는 남는 공간이 한 개, 남는 공간 두 개겠죠. 그 다음 남는 공간 세 개 나올 겁니다. 그러면 3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1, 2니까 얘가 2일 때 1, 3일 때 2 나왔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뭐 이렇게 되나요? 됐나요? 깝깝시럽네 진짜. 자 정리합시다. 얘 K가 K랑 K-1 팩토리얼 곱하면 뭐 돼요? K 팩토리얼이가? 얘들 둘 맞죠? 얘들 둘의 공통인수 K-1 팩토리얼이가? 맞아? 자 남는 것만 적어볼게요. 계산이니까 그냥 빼내서 합시다. 여기 K-1 팩토리얼 나가면 K 플러스 1하고 K하고 두 개 남나? 네. 빼기 2 남죠? 네. 그럼 얘는 K제곱 플러스 K-2입니까? 네. 그럼 얘는 K 플러스 2, K-1이지? 네. 그럼 얘는 인수분해 했는 거니까 K 플러스 2, K-1이 남나? 네. 됐어요? 네. 일단 저게 식이야. 이게 홀수일 때다. 그러니까 이제 K에 숫자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7, 9, 11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이거 해보면 돼요. F9도 해보면 돼. 해보면 되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너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잘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홀수는 정리했죠? 맞지? 짝수 정리합시다. 자. 자, 짝수 정리할게요. 내가 실수한 거 있었으면 망하죠. 다 지웠거든요, 지금. 쌤 적어놓은 식하고는 일치해요. 자 일단 5번에는 뭔데요? F6 해볼까요? 5번은 짝수예요. 짝수는 약간 경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여 안에는요 1,4,5랑 2,4,6이랑 짝수가 이렇게 똑같이 개수가 나와요. 맞니? 그럼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요 2,4,6 자체를 알아서 떨어뜨려서 박아넣으면 되죠. 내가 여기에 2, 여기에 4, 여기 6 적어놨다 칩시다. 그럼 2, 4, 6을 줄 세우는 경우는요. 일단 원순열이기 때문에 얘는 3-1 팩토리얼이 됩니까? 네. 맞죠? 이제 뭐 하면 돼요? 1 들어갈 자리를 봐야죠. 왜냐하면 짝수인 경우는요. 제일 큰 놈이 이미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럼 1이 선택할 자리를 골라줘야 돼요. 왜? 얘 때문에. 1이 선택할 자리, 1 여기 들어가면 망하죠. 여기도 안 되거든요.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얘는 한 가지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1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 이제 그럼 남는 얘들 둘이 어디 갔지? 얘들 둘이가? 얘들 둘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3하고 5는? 얼마? 2팩이죠. 이해됩니까? 짝수가 훨씬 적게 나옵니다 지금. 자 해봅시다. F8 한번 해볼게요. 8개죠? 원으로 보이죠? 대충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1,3,5,7과 2,4,6,8인데 맞나요? 일단 짝수계 홀수계 개수가 같고 짝수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2,4,6,8부터 먼저 배치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2,4,6,8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짝수 이렇게 합시다. 계산하면 얼마 돼요? 4-1팩토리얼입니까? 이미 이렇게 또 규칙 보이죠 일단. 그 다음에 뭐야? 1.
왜냐하면 제일 큰 놈이 나와버렸거든.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정리하자. 얘들 둘 못 들어가죠. 그럼 얘 공간 몇 개 더 있어요? 두 개 더 생기네. 맞나요? 정리됩니까? 그 다음에 남는 뭐 있어요? 1 뺐으니까 3, 5, 7 남나? 남는 홀수죠. 3, 5, 7. 맞아요? 얘 줄 세우는 경우는요? 1 만에 여기 넣었다 치면 3팩 나오죠. 맞죠? 그러면 2팩 1, 2팩, 3팩 2, 3팩. 그 다음 것도 해보면 금방 됩니다. 짝수는 간단하기 때문에. 해보면 똑같은 규칙으로 나오니까 짝수 FK라는 거는 짝수는 FEK로 합시다. 근데 이거 알고 있어. 실제로 쌤이 문제 풀다가 내가 한번 틀렸거든요. 이게 뭐에서 틀렸냐면 쌤이 이게 EK-1 이걸 EK로 했어요. 이게 EK-1 이걸 EK로 했거든요. 내가 지금 좀 편하게 하려고 바로 EK+1로 적어줬는데 좀 이따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EK-1로 한 사람은 답 안 나옵니다. 변형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니? 일단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왜 그런지는. 일단 요렇게 나왔으니까 짝수는 일단 이게 뭔데요? 이게 지금 K부터 정리하면 K가 얼마 돼야 돼? 3 되고 이거 K가 얼마 돼요? 4죠. 얘가 3일 때 2팩. 1, 2팩이야. 4일 때 3팩, 2, 3팩이죠. 그러면 뭔데요? 2K니까 K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나오노? 얘는 K-1 팩토리얼 곱하기 K-2 팩토리얼 이거? 아니요, K-2죠 그냥. 그 다음에 또 뭐돼요? K-1 팩토리얼 이거. 이해됩니까? 네. 정리됐어요. 이제 비교해보자. 자, F5 얼만데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던 건데 5 집어넣어보자. 아까 얼마 나온대? 8. 6 집어넣어보자. 4. 6 아까 니는 이거 했잖아. 얼마? 4. 7 집어넣으면요. 7은 아까 쌤 계산 안 하고 지웠죠. 7 집어넣으면 K3 넣는 거가? 네. 6. 2. 12. 아씨, 120 나오나? 120 맞아요. 8 집어넣으면요? 72 나오나? 자, 생각 한번 해보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짝수 홀수 비교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K값 똑같은 거 집어넣은 거가? 요게 K 얼마 집어넣었어? 2. 여기는? 3. 여기는? 3.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요렇게 끊겨있어요. 이것도 뭐 나오겠지만. 근데 아까 내가 쌤이 FEK-1로 정리해서 쌤이 한번 틀렸거든요. 근데 그건 뭐였냐면 이렇게 끊기는 거야. 그래, 아까 N 플러스 1분의 N으로 돼 있어서 그 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봐봐. 쌤 이거 겹치는데 내가 깜빡하고 여적어버렸네. 자, 여기 N 플러스 1 N 돼 있죠. 그럼 얘가 더 큰 수지. 맞지? 맞나요? 자, 큰 수인데 봐봐. 다시 없어져라. 자, 이거분의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짝수분의 홀수하면 밑에가 더 큰 수였어요. 맞지? 짝수분의 홀수하면 어떻게 돼? 2 나오지? 아까 분수 60분의 1 나왔잖아요. 얘는 지금 말이 무슨 말이야? 분모가 더 크다는 말이거든. 짝수분의 홀수하면 안 되죠. 맞지? 그럼 5번을 뭐 들어가야 돼? 홀수분의 짝수죠. 이해됩니까? 아까 쌤 한 대로 잡으면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EK-1로 잡으면 요렇게 끊기거든요. 쌤 하는 말이 요렇게 끊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K값, 위에 들어가는 K값, 밑에 들어가는 K값을 다르게 잡아줘야 돼요. 그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같이 잡아준 거야. 똑같은 N에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1 더 커야 되니까. EK 플러스 얘를 EK 플러스 1, 얘를 EK 플러스 2 해버려도 안 돼요. 그럼 변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니? 거기서 쌤이 한번 틀렸거든? 답이 안 맞아가지고. 그 답지를 한번 봤죠. 뭐 일단, 그래서 일단 못 찾겠는 거야 쌤이 왜 틀리는지. 그래서 일단은 봐. 그래서 얘는 이거분의 이거 안 되죠? 이거분은 안 되지. 홀수분의 짝수란 말입니다 지금. 맞나? 이해돼요?
그럼 홀수분의 짝수니까 F 지금 N 플러스 1 분의 F N 돼 있지만 얘를 쌤이 그냥 뭘로 적자. 요거 정리 지웁시다. F 뭐로 가자? 2K 플러스 1 F 2K로 가자 이거야. 됐나? 그러면 분모 얼마 돼요? K 팩토리얼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K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죠. 맞나요? 이해했어요? 정신 차려라. 자, 봅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돼 안 돼? 이거 약분되죠? 얘랑 얘랑 약분되죠? 이건 K-1팩토리얼, 얘는 K팩토리얼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 K 하나 남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남는 게 지금 뭐로 남았어? K. 자, 순서대로 적자. K-1, K, K 플러스 2고요. 얘는 K-2만 남았어요. 맞죠? 이게 지금 얼마 된다? 맞나요? 정리해보자. 근데 이거 뭐 곱하면 3차식이죠. 근데 지금 K가 당연히 뭐예요? 자연수겠죠. 그러니까 숫자 때려놓는 게 더 편해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자, 아까 K 뭐부터 집어넣은 거야? 3, 4였죠? 이거, 이거, 5.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 금방 나옵니다. 5 집어넣으면 3 되지? 5 집어넣으면 3, 4, 5, 7이가 약분도 안 됩니다. 6 집어넣으면요? 4, 3, 미안. 6 집어넣으니까 5, 6, 8이죠. 이 약분하면 이놈 60분의 1 나오잖아. 그럼 K값 6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이거 3차씩 정리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K가 자연수라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K가 6이다. 근데 뭐 구하라 했죠? 이때 N 값 구하래요. 집어넣으면 되죠. 6 집어넣으면. 이게, 요게 N이잖아. 6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2. 그래서 N 값은 10이에요. 됐나요? 2번. 두 집합 A. B가 있는데요. A 원소 7개, B 원소 5개예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첫 번째 F1과 F3을 더했는 게 4예요. F1과 F3을 더했는 게 4거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정리. 자, 봐. 그냥 얘기가 이거죠. 1, 2, 3, 4, 5, 6, 7. 편하게 1, 2, 3, 4, 5인데 F1하고 F3은 4로 갔다 했으니까 편하게 잡으면 얘가 1하고 얘가 3으로 가도 되죠. 첫 번째 경우 1, 3 말이야. 1, 3. 두 개 됐을 때. 맞니? 근데 원소의 치역의 개수는 몇 개야? 세 개야.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줘야 돼? 한쪽으로 가줘야 되거나 아니면 1하고 3 쪽으로 가줘야 돼. 1, 3이 아니라면 나머지 중에서 한 놈으로 가거나.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 원소가 이거 중에 이거 중에서 하나는 더 맞춰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어떻게 돼요? 1, 3으로 가는 경우. 됐나? 1, 3으로 가는 경우 첫 번째 경우 몇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하나는 골라줘야 돼요. 그게 뭐야? 나머지 치역을 선정하는 경우죠, 지금. 나머지가 1, 3 말고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으니까 32이래요. 됐나요? 됐나? 그럼 만약에 내가 2라고 가정했다. 참 1, 2, 3으로 가정했습니다, 이제. 됐나요? 자, 그러면 얘들이 쏠 수 있는 건 전부 다 어디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1, 2, 3 중에 하나죠. 그럼 선택권을 줍시다. 얘 보고, 야, 니 갈 수, 야, 얘는 아니죠. 1, 3은 제외시키고, 고정됐으니까. 얘 보고, 야, 니 갈 수 있는데 골라봐. 그러면 어디,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세 가지. 얘는요? 세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도? 다 세 가지죠. 그러니까 3에 5제곱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왜? 얘도 갑자기 어디로 간대? 1로 쏜대. 얘도 어디로 쏜대? 1로 쏜대요. 얘도 다 1로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2로 아무도 쏜 놈이 없죠? 얘는 이미 맞았잖아. 이미 이 조건 때문에 1, 3은 이미 맞아 있어요. 맞지?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다 1이나 다 3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실제로 치역은 두 개밖에 안 돼요. 그 경우에서 그런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치역이 두 개 되는 경우. 맞나요? 치역이 두 개 되는 경우가 뭔데요?
얘들이 2, 4, 5, 6, 7 이 다섯 마리가 화살표 쏜 게 어디로 쏘는 경우? 1 또는 3으로 쏘는 경우는 빼버리면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다시 볼게요. 천천히. 일단 1은 이미 얘한테 갔어요. 얘도 얘한테 갔어. 3은. 그러면 남는 놈이 2, 4, 5, 6, 7이라는 놈이 화살표를 쏴야 되는데 내가 지금 3, C, 1로 해서 가정으로 2로 쏘자라고 내가 얘기 내놨죠. 맞지? 자, 우리 치역은 1, 2, 3이다 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럼 얘들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디 쏴야 돼요? 3개 중에 한 군데 쏘면 되죠 하면 쏘는 거야. 맞죠? 그 경우로 만들었는 게 전체가 3의 5제곱이에요. 근데 그 경우 중에서 2도 1한테 쏘고 막 4는 3한테 쏘고 5는 1한테 쏘고 6은 3한테 쏘고 7도 3한테 쏘고 이렇게 가버리면 실제로 2가 맞는 놈이 2한테 쏜 놈이 없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금방 그런 경우만큼 빼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얘가 선택을 야 니 2 말고 쏴봐 그러면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이 경우 나오는 거 다 빼버리면 무조건 얘들 중에서는 한 마리라도 2한테 쏜 놈이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나? 그럼 요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 얘는 3 곱하기 243에서 32 뺀 건가? 3 곱하기 211이니까 633 나옵니까? 맞나요? 근데 두 번째 31일 수도 있죠. 얘들 둘이가 이게 위치가 바뀌어서 31로 갈 수도 있어요. 맞나요? 어차피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똑같죠. 맞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다? 633 맞나요? 자, 세 번째 경우는 약간 다르죠. 세 번째 합이 4 되는 게 1, 3, 3, 1 말고 또 있죠. 어떤 경우? 2, 2. 얘는 지금 뭐냐면 1, 2, 3, 4, 5, 6, 7이 있는데 얘는 1, 2, 3, 4, 5가 있는데 얘도 2한테 쏘고 얘도 2한테 쏴버렸대 이미. 근데 문제에서 치역은 몇 개래? 세 개래. 지금 고정으로 확실하게 아는 치역 하나는 뭔데? 2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 남아있는 네 마리 중에서는 몇 개를 쏴줘야 돼? 두 개는 더 싸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찾자 이거야. 자, 이 경우는요. 네 개 중에서 일단 두 개를 찾아서 치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만약에 뭐 3, 4다 치자. 그럼 나머지 애들 보고 뭐라 해야 돼? 야, 2, 3, 4 중에 하나한테 싸라 하면 되죠, 이제 또. 맞죠? 그러면 얘들이 쏠 거야. 그럼 자, 3의 5제곱이 나왔죠. 맞지? 문제는요. 첫 번째, 얘들이요. 미쳐가지고 다 2한테 쏴버렸어요. 그럼 치역이 몇 개 돼버려? 한 개인 경우죠. 자, 치역이 한 개인 경우 뭐라고? 얘들도 갑자기 어디 쏜 거야? 2로 쏜 경우야. 맞나? 뭐 이 경우 해봤자 뭐야? 하나밖에 없죠. 맞지?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치역은 세 개로 만들어야 되죠. 치역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 빼버렸어요. 맞죠? 치역이 두 개인 경우도 빼줘야 됩니다. 치역이 세 개 돼야 되니까. 치역이 두 개인 경우는 뭔데? 얘들이 2하고 3 둘 중에만 쏘는 거야. 맞나요? 이런 경우도 빼야 될 거 아니야. 얘들이 2하고 3 둘 중에 막 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마지막 보면 4가 안 맞아 있거든. 그럼 치역이 두 개 돼버리잖아. 맞지?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2의 4제곱이죠. 맞나요? 아니지. 2의 5제곱이죠. 남아있는 게 5개 있죠. 쏘아야 되는 놈이 2, 4, 5, 6, 7, 5개 있잖아. 맞지? 얘들의 선택권은 1, 2, 아니지, 잠깐만. 2, 3. 이렇게 하면 5개죠. 맞나? 맞죠? 또 뭐 해야 돼요? 또 어떻게? 어떻게? 자, 요 경우에서 또 모두 빼줘야 돼. 아까 중복으로 여기서 전체 다 경우 뺏는 거 있잖아. 이 경우도 여기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난 치역이 두 개인 경우를 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 보고 내가 뭐라 했어? 야, 2, 3 중에 싸라. 얘도 2, 3 중에 싸라. 얘도 2, 3 중에 싸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든 거잖아. 했는데 이 경우 안에 얘들이 전부 또 2한테 쏜 거야. 근데 아까 그 경우 뺐어? 안 뺐어? 뺐지? 맞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더하게 돼버립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뭐 돼요? 금방 내가 했던 2, 3도 있고 2, 4도 되죠. 이런 경우가 두 개 있죠. 치역이 두 개인 경우 곱하기 2. 자, 이 경우에요. 자, 이 계산하면 얘는 4가 아니고요. 6 곱하기 243에서 1 빼고 요거 31입니까?
31에 2 곱하면 얼마 돼요? 60? 2 되죠? 요거 계산하라고요. 요 계산하면 얼마니? 63 빼면 182가? 180 곱하기 6 하면요? 60, 48, 1080 나오나 이거? 맞나요? 이거 1080 나와요. 자, 끝났네요. 쌤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633, 633, 1080 이에요. 요거 두 개 더하면 1266 이고요. 얘들 둘이 더하면 끝자리 6, 4, 3,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림과 같이 직각 이듬의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에서 각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교차점이라 하자.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6개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B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점 몇 개 지나야 된다? 6개는 지나야 된다는 거죠. 맞지? 근데 가는 경로만 봅시다. 일단 우리 원래 이거 길 찾기 할 때 어떻게 해요? A, B 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순서로 했잖아. 똑같이 정리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경우를 A라 하고 위로 가는 방향을 B라 하고 일로 가는 방향을 C라 하자. 당연히 문제에서 최단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바보입니다. 맞죠? 근데 교차점이 정확히 뭐예요? 교차점 만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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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하나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점 몇 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점. 맞나요? 점 6개 지나가라 이 말이라고. 맞죠? 그럼 잘 봐. 일단 확실한 거는 점을 6개 지나가려면 3분은 몇 개 있어야 돼요? 7개 지나야지. 다시 A 지점과 B 지점 사이니까요 양끝 점은 빼놓고 중간에 점 6개 지나가려 그러면 선은 7개 있어야 되죠. 쌤아 무슨 말인지 되나? 생각해봐. 점 3개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이래. 그럼 중간에 사이 몇 개야 점이? 두 개면 선이 몇 개 나와? 세 개 나오잖아. 점이 여섯 개면 선분 몇 개 지나가야 돼? 일곱 개 타라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럼 자 선분 일곱 개 타는 거니까 결론으로 보면 A랑 B랑 C의 개수는 총 몇 개 나와야 돼요? 더하면 A 개수와 B 개수와 C의 개수는 다 더해봤자 몇 개야? 일곱 개겠죠.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봐봐. 문제에서 최단거리래요. 얘는 이제 이해도 문제죠. 최단거리래. 그러면 잘 생각해봐. 지금 얘를 내가 1이라고 가정하고 얘를 1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루트 2 아닙니까? 직각 이등변이라고 언급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제일 긴 변이죠 지금. 맞지? 그럼 최단거리가 나오려면 다 더해서 7이긴 하되 C의 값이 작아야 돼요. C가 많으면 많을수록 길이는 길어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맞죠? 그러면 C가 0인 경우부터 해보자 이거야. C에 0 집어넣으면 2개 더해서 7 나와서 B까지 가라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C는 대각선이고 A, B는 위아래로 가는 건데 오른쪽 위로 가는 건데 봐봐.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대각선은 몇 개 이상 타야 돼? 한 개 이상은 타놔야 돼. 맞죠? 근데 이게 최단거리라며.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하자? C를 적게 하나로 가정해보자. C를 하나로 가정하면 어떻게 돼? 얘로 하나 갖다 치고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C 한 개랑 나머지 여섯 개니까 이식 성립해야 하네요. 하죠? 이거 C가 1이면요. A는 무조건 4고 B는 무조건 2예요. 이 방 말고 없어요. 당연히 나머지 것들도 있을 겁니다. C가 2인 경우 말고 뭐 C가 3인 경우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해보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 왜? 최단이라며. 거리가 최단거리란 말은 길이가 짧아야 되니까 C의 개수가 제일 작은 걸로 가주면 되거든. C가 0인 경우는 나올 수 없다 했으니까 C가 1인 경우겠네. 맞나요? 그럼 지금 아 이게 어떤 경우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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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를 줄 세우는 경우잖아. 맞나요? 줄 세우면 얼마 돼요? 2패, 4패, 7팩 됩니까? 맞아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 이게 아니고 이거 약분하면 6, 7, 6, 5 남지? 얘랑 얘랑 약분하면 3이니까 얼마 돼? 105 나옵니까? 답은 105겠죠.